자,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문법 구문, 문법보단 당연히 구문이 중요하고요. 문법 이번에 한 문항 나온 거, 자, 이제 실제가 정확하게 밝혀졌죠. 사실 고득점 N제만 하더라도 어떤 데는 막 유형이 막 자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달라지고 어법이 두 문항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고득점 280제까지도 사실은 평가원의 출제 방향과 그 연계 교재인 EBS 교재가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미 처음에 3월 달에 평가원에서 발표할 때 그랬거든요. 어법과 어휘에 대한 비중은 그대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는 어법 하나, 어휘 하나, 각각 3점, 한 문항씩. 알겠죠? 그 사실 이번에 어법상 판단이 틀렸다고 해도요. 그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법 시간에 다시 봐야지. 그러다가 영어 전반적인 감각을 흐트리면 안 되는 상태니까. 자, 문법은 그냥 한 여름방학 정도에 조금 더 그래도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문법에 지금 여러분들이 목을 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보단 구문이 중요하고, 그보단 독해 문제 풀이에 대한 연습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엔 순위도가 바뀌었는데, 어휘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쉬워요. 쉽기 때문에 특히, 뭐, 이번에 한 평소에 한 1, 2등급 정도 봤던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신기한 시험이 됐었겠죠. 왜? 그 이전에는 아무리 어휘를 공부하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엔 어휘가 상당히 쉬웠어요. 그러면, 자, 평소에 영어에 대한 성취도가 낮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한테는 어휘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왜? 쉽게 출제하자고 한다면 일단 구문이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요. 단어만 알고 있다면 정말 읽음과 동시에 직독직해가 가능한 그런 패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독해 자체가 매력적인 오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고 단어만 잘 알아서 글에 대한 핵심만 잘 파악이 되면 정답을 고르는 게 너무나도 손쉬운 자, 이게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휘력 싸움이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까지 말고 정말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 필수 기본적인 어휘.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세듀 복화 정도만 여러분들이 통달을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러한 쉬운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3등급 이하 학생들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금년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금년에 정말 수능까지 이런 기조가 가서 쉬운 순위 몰골 파장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 내년에 또 바뀝니다. 설마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선택형 수능 1년 만에 폐기 처분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만점자 1% 정책 3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집어 던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니트라는 영어 시험이 수능을 대체한다고 해놓고서 그 니트라는 뜻처럼 깔끔하게 사라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학업 성취도가 낮았던 학생들, 3등급 학생들 정신 차리세요. 금년이 두번 다시 오자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들은 내년을 기억해도 아무 소용 없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금년에 꼭 가세요. 그리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3등급 이하에게 있어서. 자, 넘어가서. 물론 최상위권한테는 정말 재수 없는 때지만요. 자, 1학기 동안 문법 같은 것만 열심히 했으면 결과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문법 지금 하지 말고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한 9월까지 보고 나서 수능을 앞두고 깔끔하게 정리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독해하고 어휘에 집중할 때라는 걸꼭 명심하시고요. 넘어가서요. 자, 그리고 구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시험이라도 어려웠다고 한다면 핵심적인 구문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잘된 구문책, 그리고 볼륨이 너무나 크지 않은 걸 갖고, 특히 또 이번 시험에서 역시 3등급 이하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휘책 하나, 구문책 하나만 이 둘이 파더라도 사실 9월에서 여러분들이 틀렸었던 것을 다 보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어휘와 구문이 중요한 때라는 걸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어휘와 구문을 바탕으로 EBS 교재에 적용 연습을 해주는 게 사실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만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요. 쉬울수록 구조 파악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핵심 포착이 중요하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 범위에 걸쳐서 리딩 스킬에 대한 핵심 정리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 항상 모든 기본적인 패러그래프라는 것은 핵심, 주제문이 있는 것이고 그 주제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예시나 상술 뿐이 논거로 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시나 상술 뿐과 같은 논거를 읽으면서 헤매지 말고 정말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는 훈련이 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리고 선택지 판별 과정에서의 실수를 방지된다. 이게 왜 그런지 알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쉬운 수능에 있어서도 분명히 역시 다 맞는 학생과 하나라도 틀린 학생과 두개 이상을 틀린 학생들을 가늠을 했었던 건 분명히 빈칸이라는 걸 보여드렸죠?
빈칸 4개 중에서 2개가 모였다? EBS 연계였습니다. 짐은 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틀리고 있다는 얘기는 오지선대에서 정답 하나를 골라내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원리적인 문제풀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연습이 돼야 됩니다.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지금 너무나 파행적으로 쉽게 나와서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절대 어렵게 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정말 변별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빈칸 추론에서 하나, 빈칸 추론 이외에서 한 문항 정도를 정답률을 50%나 혹은 40%대 중반 정도로 떨어뜨리면 자 간단히 만점자가 한 2.5%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평가원이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진 않지만요. 자 어쨌든 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문의 어휘나 구문의 난이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지문에 대한 이해가 됐다 할지라도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종합적인 이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제대로 갖춰져야 답이 낼 수 있는 알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그걸 집중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고 정확하게 지문의 근거에서 정답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사고 훈련 이게 병행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해서는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4등급 이하는 지금 어휘 자체의 난이도를 9월이나 실제 수능까지 절대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드렸습니다. 한 세듀 복화 정도, 그 정도 한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독파를 하게 되면 단어 몰라서 영어 시험이 잘 안 되는 일은 금년에 한해서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등급 이내 같은 경우 이번 기준으로 해서 3등급 이내인 학생들은 자 모르는 단어가 사실 2개 이상 넘어가고 있으면 어휘력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6월에 맞았던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엔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고난이도 어휘가 아니라 매우 기본적인 어휘에 대해서 똑바로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될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요. 자,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냥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받았을 텐데 작심삼일도 33번이면 100일이다 하고 나왔는데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메가스터디 학습 플래너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간 완전 학습 이런 거 여러분들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잘 알아들을 게 최상위권한테는 최대 위기지만 지금 중위권, 중하위권한테는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의 기회인데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자꾸 매일같이 주간 완전 학습은 커녕 작심삼일에 이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자,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3일 동안은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33번 하면 99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 150일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죠. 이번 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요. 자 우리 100일이면 단군 신화에 따르면 범도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자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다 50일이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3등급 이하로서 사실상 학업 성취도 때문에 목표로 하는 대학이 점점 멀어지는 듯 했었고 내가 어떤 재종반을 알아볼까 하고 기웃기웃 걸었었다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를 빌자면 닥치고 공부 모드로 들어가서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러한 행운스러운 2015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최상위권 엔터는 미안하지만 내가 봤지 실제로는 내가 최상위권이야 하고 수능을 끝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역시 최상위권 학생들이 본인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해서 누구한테나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